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연씨. 네, 고맙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시간 주시면서 자유롭고 즐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씨는 유복한 집안의 무남 동녀 외동딸 은단호 역을 맡았습니다. 자신이 순정 만화 속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작가가 정해놓은 결말을 거부하고 새로운 운명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은단호. 김혜연 씨가 그려나갈 은단호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간에 보여줬던 매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김혜연 씨의 멋진 연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촬영하셨나요? 자, 김혜연 씨 잠시 자리 기다려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예, 예, 투샷 사진 촬영해서 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김혜연 씨와 함께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할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로운 씨를 소개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로운 씨의 리드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좀 예, 시선 좀 주시겠습니까? 좀 다정한 포즈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자유롭지 않은 만화 속에서 울품 없는 설정값에 묶여있는 두 사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서만큼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두 사람. 뿐만 아니라 18살 단호와 하루의 이야기와 함께 달달한 로맨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화 속 비주얼을 자랑하는 두 분이었습니다. 자, 김혜연 씨, 예, 파이팅, 파이팅 하고요. 자, 오른쪽, 예, 오른쪽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예, 두 분 좀 시선을 맞춰서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그리고 왼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로운 씨가 알아서 하고 있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혜연 씨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먼저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은 로운 씨의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순정 만화 비밀의 엑스트라 출석번호 13번으로 알려진 하루를 맡은 로운 씨입니다. 그런 엑스트라 피지컬이 아닌 명품 비주얼을 뽐내는 하루. 하루에게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큰데 저렇게 얼굴이 작죠? 예, 정말 만화 속 캐릭터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 만찢나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로운 씨입니다. 자, 잠겨 다 잘 잠기고 있죠? 고맙습니다. 자, 로운 씨 고생하셨습니다. 로운 씨 다시 대기실로 모시고요. 여러분께 다음 배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우 이재욱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재욱 씨 역시 왼쪽 가운데 왼쪽 손으로 충분히 바라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배우 이재욱 씨는 단호가 약혼한 백경 역을 맡았는데요. 아나무이나의 무심한 매력을 자랑하는 그리고 공식 카사로가 나쁜 남자 백경. 아버지의 뜻을 걸을 수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 단호가 결혼을 하는 백경이지만 숨은 반전을 가진 남자입니다. 백경이 선사할 나쁜 남자 매력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백경 씨. 네, 지금 약간 좀 초점이 어디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귀여운 매력 같은 사람인데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뵈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나은 씨를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은 씨.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배우 이나은 씨는 여주다 역을 맡았습니다. 순정 만화 속 전형적인 여주인공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여주다인데요. 단단하지만 씩씩하고 심성도 곱고 이쁘기까지 한 여주다. 남자들이 보기에는 주다의 웃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귀에는 사랑에 빠졌다는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된다는데요. 그 여주다 역을 맡은 이나은 씨입니다. 그 중에 여주다와 싱크율이 매우 높은 그리고 이나은 씨 모습입니다. 네, 네, 아빠 계시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나은 씨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기실로 잠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여러분께 배우 정건주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건주 씨 조금만 뒤로 더 갈까요? 예, 저기, 예, 저, 예,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역시 바라봐 주십시오. 배우 정건주 씨는 칭하리 역합의 3과 A3 선역 2위 이도하 역을 맡았습니다. 얘기도 많고 장난도 잘 치는 이야말로 부족하게 없는 완벽한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짝사랑하기만 하는 슬픈 운명을 가진 순정만화 사운드남 역할을 맡은 정건주 씨입니다. 정건주 씨 역시 엄청난 비주얼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침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네, 건주 씨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여러분께 배우 김영대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역시 네, 김영대 씨 한 발짝만 뒤로 가겠습니다. 예,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김영대 씨는 3과 A3 서열 1위 오남주 역을 맡았습니다. 코코넛 남자의 F4 구준표가 있고 상속자들의 김탄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오남주가 있다. 네. 그리고 최고 인기남이자 A3 센터 오남주는 국내 자산가 순위 32권에 순위한 진짜 소년 각부입니다. 재력과 비주얼 모두 갖춘 오남주의 매력을 드라마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씨도 안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배우 이태리 씨를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리 씨도 한 발짝만 들고 가시겠습니까? 예,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태리 씨는 나이 국적 출신, 심지어 이름까지 비밀의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급식으로 진미채 볶음이 나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등장한다고 해서 진미채의 요정으로 불리는 아주 미스터리한 캐릭터인데요. 작가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인물, 도저히 초과할 수 없는 학생도 아니지만 그리고 대표 존잘로 손꼽히는 진미채 요정, 미스터리와 반전으로 가득한 진미채 역을 맡은 이태리 씨입니다. 존잘 진미채 요정, 존중할 만큼 잘생긴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배우분들 함께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위치를 좀 지정을 살짝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저랑 가까운 쪽부터 정건주 씨, 로운 씨, 김혜윤 씨, 이나은 씨, 이재욱 씨, 김영대 씨, 그리고 이태리 씨 순으로 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가운데로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눈이 많으니까요. 예, 제가 조금 구경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보시고 환하게 웃으시죠. 자, 그리고 손아트를 손가락 같은 한번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네, 왼쪽부터 하고 예, 총 세 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파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보시고 환하게 자유 포즈 부탁드리고요. 손가락 같은 발사. 예, 지금 예, 괜찮으십니까? 다시 한번 발사, 손가락 같은 발사. 자, 그리고 파이팅 보자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발사. 그리고 파이팅 보자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오늘 뿌듯하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상혁 감독님 모시고 모두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야, 네, 김상혁 감독도 키가 큰 편이신데, 예, 남자 감독과 배우들의 평균 키가 엄청나게 큰 그런 분입니다. 자,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파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아트 양 날릴게요.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예, 예. 자, 이번에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에 손가락 하트 발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좋습니다. 이제 두 번 받아봤습니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리고 정말 마지막 포즈입니다. 자, 손가락 하트 발사. 네, 고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배우분들과 감독님은 이제 앞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마련돼 있는 좌석에 좀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토타임 진행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에 꽂힌 포토타임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사 시간을 가질 텐데 다시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다 귀찮나봐. 내 기억이 사라진다. 여기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니까요. 저 죽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세계는 작가가 만들어낸 만화 속이야. 나? 내가 주인공임을 증명하는 이 시선들. 아, 나 진짜 어떻게 방송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꼴의 작가라고 내 취향 하려는 기가 막히게 아시네. 넌 예쁜데 착하기까지 하구나.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게 내 역할인가? 그래도 씩씩하게 다행이네. 근데 너 뭐하냐? 너 자꾸 나한테 건방진데? 나 누가 내 거 건드리는 거 죽을 만큼 싫어하거든? 천하의 이도 앞에서 안 웃는 여자애들도 있을까? 너 백경한테도 이렇게 막 나가냐? 앞으로 나한테 여자는 은단 너 하나다. 찾았다. 내가 힘이 있냐? 그리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더 짜릿한 거지. 운명적 만남, 설레는 로맨스, 그리고 백마탄 왕자님. 어차피 사람들은 엑스트라한테 관심도 없어. 심장은 괜찮아? 너 누구야? 말해도 기억 못해. 누군데 자꾸 내 앞에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진지하게 들은 내가 바보지. 출발한다. 가자. 나노 나 깜짝이야. 아우 진짜 이러니 시베리아 수박 시베리아. 지금처럼 너가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내 하루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노래가 꽉 차네요. 좋습니다. 자, 색을 칠해준 노래 표현 잘 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목 부탁드릴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윤여정입니다. 저 감독님이랑 그다음 김혜윤 씨랑 로운 씨에게 질문 있는데요. 그 제 원작 웹툰을 봤는데 그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본 거는 원작보다는 조금 원작이 더 좀 서정적이고 좀 순정 만화에 가까웠다면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는 분위기는 조금 더 코믹도 많이 가미된 것 같고 학교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랑 단호 그 두 사람 얘기 외에도 그래서 어떤 점을 원작에서 그대로 가져오셨고 어떤 점을 좀 새롭게 추가하셨는지 연출하실 때 좀 신경 쓰셨던 부분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혜윤 씨는 아까 조금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전작에서 워낙 인기도 많이 얻은 작품이고 캐릭터이고 또 강렬해서 이번 작품 할 때 똑같이 교복을 입는 역할이지만 어떤 점을 좀 다르게 보여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준비했던 거 같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첫 주연작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감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로운 씨도 이제 꾸준히 작품 활동하셨지만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 없으셨는지
또 소감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혁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어쩌다 발견 7월에 웹툰을 작년 여름에 처음 읽었고요. 그때가 제가 시즌 1이 아직 끝나기 전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초반에 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웹툰이 담고 있는 설정이라든지 세계관 그리고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과 캐릭터들이 드라마화 했을 때 매우 좀 재미난 어떤 제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그 이후에 해야 될 이야기와 또 제가 담고 싶은 어떤 정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들이 좀 강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안을 했었고 시즌 1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판권을 구매해서 드라마화 하는 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뒤에 부분 이야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웹툰이 담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드라마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다음 측에서도 그러면 드라마는 또 웹툰과 다른 부분이고 또 장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각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작가들과 함께 좀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미스터리한 부분이 좀 많이 가미가 됐고 또 원작에는 하루의 캐릭터가 초반에 거의 없다고 하시피 좀 숨어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는 또 그렇게 제작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하루가 가지고 있는 백스토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포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가지고 있는 풋풋함 어떤 그 학교의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싱그러움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믹한 신들과 또 상상력이 좀 발휘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포진해가지고 그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보시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사뭇 달라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걸 드라마로서 또 보시게 되면은 또 웹툰과 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연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전작이 좀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우선 되게 은단호라는 캐릭터가 만화 속에서는 이제 좀 되게 차분하고 되게 서정적이고 되게 어떤 심장병 때문에 약한 그런 캐릭터라면 만화 속 밖에서는 되게 또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되게 발랄하고 되게 이렇게 통통 튀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맡았던 작품이랑은 정말 달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사전부터 감독님이랑 제가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감독님께서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좀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런 어떤 로맨스 코미디 같은 뭐 드라마나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단호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전의 캐릭터는 점점 버리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주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엄청 컸고 걱정도 되게 많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정말 또래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감독님도 워낙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운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어서 경력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첫 주연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걱정됐습니다. 불안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가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했고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일단은 배우들끼리 정말 사이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리허설도 많이 해보면서 새로운 게 없나 고민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감독님이시고 스태프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혜윤이가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전체 대본 리딩 끝나고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 불안함 속에서 너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 불안함 속에서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있으면 하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장난이고요. 로은이가 정말 잘 챙겨줘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장난이고 그냥 아마 저희가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즐기면은 그 카메라에도 분명히 저희가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거가 티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밌게 촬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된 첫 주연장 맡으셨잖아요. 예, 예, 제대로 된 첫 주연인 것 같은데, 네네.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그 네. 연장으로 그 첫 주연에 대한 불안함은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다 발견한 7월에서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제목이 바뀌는 것도 저는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을 현장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과 동료 배우분들께서 떨쳐주시는 것 같아서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게 즐겁기도 쉽지 않은데 예, 두 분의 멋진 연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이 예전 전작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무게감이 있고 왕은 사랑한다도 물론 젊은 배우들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강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드라마들을 뭐 로열 패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드라마들을 주로 하시다가 이번 작품은 아까 하이라이트만 봐서 굉장히 뭐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이틴 로맨스물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만화 속 판타지, 순정 만화 이런 것도 약간 감독님의 전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배우들도 상대적으로 이전 작품들에 비해 좀 젊은 배우들을 많이 쓰셨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에 어떤 뭐 욕심이 났거나 맞게 되신 계기 같은 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은 씨한테 질문인데 뭐 아까 보니까 역할도 여주다고 드라마 어떤 순정 만화의 전형적인 여주 캐릭터인데 여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좀 아쉬움이나 혹은 뭐 그 만화 속에서 여주다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전작 그 전작하고는 사뭇 다른 색깔의 또 분위기의 드라마인 건 맞고요. 사실 이런 드라마를 예전에 제가 그 연출 초년 시절에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작을 못하다가 최근에 기회가 돼서 하게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르고 재미난 이야기라고 재미나게 보고 있는 이야기 소재입니다. 네. 네, 왜 안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요. 네. 그분들이 지금 다 예. 퇴사하셔서 여쭤볼 수도 없고. 아, 예. 네. 하지만 연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나은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여주다라는 역할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여주인공인 줄 알고 굉장히 설렜었는데 이제 대본을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대본에서도 꼭 주인공이어야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담고 있어가지고 여주다 캐릭터도 굉장히 진부하고 처음에는 진짜 전형적인 여주인공 역할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전형적일 수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매력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런 점들을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막내답지 않은 아주 성숙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받아봤고요. 다음 질문을 바로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토마토 김희경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16부작으로 이제 두 번 나뉘어서 32부작인데 그 청춘 드라마라는 장르가 이미 전작의 레퍼런스가 너무 많이 있어서 클리셰라고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해당 클리셰를 미러링한다고 해도 특정 장르 특성상 그 우려의 목소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연출을 하실 때 단순히 원작 고증에 힘을 쓰셨는지 아니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세련된 연출을 고려하고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3인방 3고 맡으신 분들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캐릭터 소개를 보니까 꽃보다 남자, 이제 상속자 이런
비교 대상으로 대놓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3인방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F4나 김탄 영도와 같은 느낌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일단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그 예를 들면 그 전에 저희들 하이틴 로맨스들 봤을 때 그 꽃보다 남자와 같은 그런 세계관을 액자식으로 다시 한번 배우 그 여고생 은단우가 바라본다는 점이 아마 이 드라마의 좀 재미있는 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은단우의 관점에서 그 되게 유치하고 되게 되게 맹랑하고 말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바라보는 시선이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기존에 보셨던 드라마들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에피소드 형태의 어떤 그 캐릭터들의 플레이가 아니라 이 안에 드라마의 원작의 제목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담고 있는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캐릭터들과 그리고 만화 속 세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뭐 그 로맨스물 하이틴물이라기보다 좀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서사적인 어떤 드라마로 그렇게 봐주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세 분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네, 네, 하십시오. 아, 네, 저 그 일단 저희 드라마의 A3 같은 경우는 꽃보다 남자랑 상속자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만화 속 플롯이라는 점이 일단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마다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흥미가 좀 이렇게 가미된 전개가 그 드라마랑은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약간 뻔한 듯 안 뻔한 스토리가 저희 A3 그런 잘생긴 사람들의 예, 좀 다른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그냥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대놓고 그런 캐릭터인데요. 뭐. 예. 예. 자, 다음 A3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A3의 약자가 어메이징이라는 점이고요. 페이스보단 어메이징. 네. 일단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마다 어느 하나 캐릭터 빠짐없이 그런 무거운 사연이 있고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살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점이 저는 다른 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A3. 네. 꽃보다 남자와 상속자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이후에 저희가 가진 자아, 저희가 살아왔던 환경에 있어서 새로 태어나는, 어떤 새로 생기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그게 본연의 성격인 거죠. 그 연기를 이제 두 가지의 면모를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모든 배우들이. 그래서 네. 상속자들과 꽃보다 남자에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새로운 차원의 저희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보시다 보시면 거기에 좀 관점을 두시고 봐주시면 네, 더 내용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F4가 A3에게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마시윤 기자입니다. 김혜윤 씨와 로운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교롭게도 전작에서 두 분 다 짝사랑을 하시다가 이번엔 좀 쌍방으로 사랑을 하게 되셨어요. 좀 이제 러브라인을 펼치게 되셨는데 소감이랑 두 분의 호흡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같이 마이크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아, 저는 로맨스가 이런 로맨스의 작품? 네. 작품이 제가 모든 작품 통틀어서 처음이에요. 네, 제 연기 인생의 처음인데 그래서 항상 되게 뭔가 낯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뭔가 제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저를 좋아하는 어떤 이런 캐릭터를 처음 해봐서
서로 잘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어떤 신선함이 카메라에 담겨 있다면 정말 재미있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이어서 저도 이제 뭔가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전작들이 다. 근데 혜윤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처음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루어가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하루랑 단호처럼 되게 서툴거든요. 되게 순수하고 그래서 저랑 단호가 그 처음으로 사랑을 이루어지는 작품이어서 뭔가 더 귀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듭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두 분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니까 아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미디어 SR 김혜세 기자인데요. 저는 김혜윤 씨랑 로운 씨, 나은 씨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김혜윤 씨는 이게 순정 만화 속 이야기를 비튼다는 설정이 네, 조금 이해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설정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 두고 캐릭터나 이런 드라마 준비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로운 씨, 나은 씨는 멤버들 반응이나 응원 메시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웹툰을 읽었을 때도 이게 드라마로 표현이 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많이 궁금도 했었고 근데 시나리오로 읽었을 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제 제가 연기를 했을 때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이제 만화 속과 만화 속이 아닌 만화 속 밖에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뭐 배우들이랑도 그렇고 감독님이랑도 의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면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에 조금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두 가지 캐릭터로 놓고 이제 연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방송인데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로운 씨는 멤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그 보통 촬영을 나가 있으면은 이제 자주 못 봐요. 그래서 못 본 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연락 오고 재밌을 것 같다. 기대 많이 하겠다. 그리고 힘내라. 이렇게 홍삼도 사주고 이렇게 이쁘게 응원 받으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나연 씨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멤버들 중에서는 그 웹툰 원작을 원래도 즐겨 보는 멤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는 멤버들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응원해주고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엄청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촬영장도 막 오고 싶다고 하는 멤버들도 있었고 되게 응원해줬습니다. 네, 다들 응원을 잘 해주었군요. 역시 멤버들 간의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서요. 예, 받으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싱글리스트 강보라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 만화가 원작에서 설정 자체가 좀 앞에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으로 표현하실 때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출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지욱 씨 같은 경우는 건불류에서 좀 4차원 매력으로 시청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역할이 좀 그렇게 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앞에 작품이랑 어떻게 또 다른 캐릭터를 표현하셨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웹툰을 보고 드라마 했을 때 가장 우려되고 걱정됐던 부분이 과연 이걸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드라마의 특성상 영화처럼 뭐
그 시간과 공간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너 건너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청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설정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질문을 하셨고요. 정확한 그 제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처음 이 작품을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어떻게 이 세계를 시청자들한테 납득을 시켜갈 것인가, 그리고 납득을 하면서 어떻게 몰입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촬영, CG, 그리고 배우의 연기, 그리고 뭐 효과,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다 복합적인 요소로 고려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1, 2부 보시면서 크게 어렵다고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후에 뭐 펼쳐지는 이야기도 그 세계 속에 이제 슬며시 젖어들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서로 지금 양보하고 계시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TV 리포트 손효정 기자입니다. 아니, 저기 이재우 씨가 답변을 못해가지고. 네. 네, 다음에 하시고. 그 SF9은. 예. 네. 그 찬희 씨가 스카이캐슬 같이 했었잖아요. 네. 네네. 아, 네네. 그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태리 씨는 아역에서 성인 배우 되셨는데 이제 학원물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재욱 씨부터 먼저. 저부터 답변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건블류에서는 너무나 착한 캐릭터였고요. 이번에는 아마 이 어쩌다 밝은 하루에서 가장 못되고 거친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간이 굉장히 없이 이제 임무를 라이징을 했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다가가는 부분도 쉬웠고, 그리고 네, 다른 모습을 항상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번에 맡은 캐릭터가 제가 맡았던 인물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입지적인 인물이라, 네, 또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또 건블류랑 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재욱 씨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캐릭터가 매우 차가운 캐릭터잖아요. 이제 본인의 네. 원래 성격과는 비슷한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다르고 그 건블류 때도 엄청나게 달랐었어요, 저랑. 네, 너무나 상반되는 인물이라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른 답변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전작에서는 찬이랑 이제 호흡을 맞췄었고 이번엔 로운이랑 맞추는데 두 사람이 성격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찬이는 찬이 매력이 있고 로운이는 로운이의 매력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둘 다 좀 정말 저랑 나이가 똑같고 찬이는 동생이지만 또래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그런 맞출 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찬이랑 할 때도 그랬고 로운이랑 할 때도 그렇고. 네. 네. 네, 이럴 때는 짓궂은 네.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두 가지 매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그쵸.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하루를 지금 같이 작품을 하고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네. 네, 옆에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지금은 하루라고 답변을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옆에 듣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는 하루, 흘려보낼 줄 네. 알아야 합니다. 예. 네, 네. 현재 충실하겠다는 네, 답변. 네, 찬이는 과거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루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죠. 그리고 확실합니다. 이제 미래는 또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리 씨. 네, 저희 드라마가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잘 실감이 안 나다가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좀 실감이 났던 게 우리 재욱이가 98년생인데 제가 98년도 데뷔거든요. 또 나은이 같은 경우는 99년도생이고 그래서 그때 좀 실감을 많이 느꼈고요. 네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 98학번입니다. 저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어떨까 기대도 많이 했었고 이 어린 아 저도 어리지만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 기대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특히 또 제가 올해 22년 차인데 이렇게 또래 친구들이랑 한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항상 선배님들, 형 누나들이랑 하다가 제가 제일 형으로서 같이 드라마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 새로운 감정들도 많았고 되게 재미있게 또래들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맡으신 진미채 요정 캐릭터가 일종의 히든카드 내지는 약간 치트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연기하시면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다른 친구들과 진미채는 다르다. 캐릭터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굉장히 신비로워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감정 폭도 크고 그래서 많은 주문들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촬영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첫 방송을 보시면 더 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계속 본방사수를 하시다 보면 아, 왜 그랬구나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회도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은 암시와 함께 답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준비한, 질문 바로 나왔네요. 네. 네. 지금 뵈니까 뭐 실감이 나긴 한데 감독님께서 캐스팅 하실 때도 순정 만화를 그 화면에 구현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완성된 분들을 뽑으려고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하셨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캐스팅 되신 분들도 나름의 다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캐스팅 됐을 때 기분도 어떠셨는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소속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스포티비라고 또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화 그 드라마 속의 만화다 보니까 그 만화 속 인물들이 만화처럼 구현이 안 되면 설득력을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는데 매우 좀 고심을 했고요. 캐스팅 과정만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오디션 받고 그중에서 정말 고르고 찾아서 여기 있는 우리 배우들을 저희가 섭외하게 됐고요. 근데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신인인데 패기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능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 학교에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뭐 체육 활동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전혀 뭐 대역을 쓴다든지 뭐 누구한테 배운다든지 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가지고 직접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 되게 향후 앞으로 주목할 만한 배우들이 되지 않을까.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라이징 스타가 이 드라마에 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든 배우분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캐스팅에 대한 소감과 예, 또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 끝인사도 함께 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비주얼로 캐스팅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엑스트라여서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사실 없고요. 엑스트라지만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엑스트라임을 깨달았을 때 어떤 그 절망? 하지만 금방 극복하고 내 인생은 내가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누군가의 그려짐 속에 살지 않겠다 이런 어떤 단어의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도 네. 최선을 다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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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캐스팅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작품 그리고 되게 마냥 웃기고 코믹하지만은 않거든요 저희 드라마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에 네, 캐스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남은 촬영도 열심히 네, 하도록 할 테니 이쁘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로운 씨 도와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 그 오디션과 미팅을 총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로 뵌 것 같아요, 감독님을. 근데 처음에 사실 백경 역으로 이렇게 미팅을 봤었는데 그냥 시나리오를 읽다가 사실은 하루의 캐릭터가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도 하루가 될 수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그냥 매력을 느끼게 됐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감독님께서 뭔가 저의 작은 어떤 걸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작은 것들을 크게 끌어주시는 건 감독님과 동료 배우분들인 것 같고요. 단호가 얘기한 것처럼 마냥 저희 드라마가 밝고 발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서사가 담겨 있고 되게 깊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제가 오늘 말을 정말 못하네요. 네, 저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욱 씨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이제 신인 배우고 이제 태리 형 같은 경우엔 데뷔한 지 오래 되셨지만. 네, 저희끼리 호흡을 맞추고 이러면서 나는 그냥 열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다른 선배님들처럼 노련하지 않고 네, 또 테크닉적으로 많이 부족할지언정 네, 저희의 열정이나 이런 걸 좀 잘 지금 현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 됐을 때 너무 좋았고요 일단 첫 리딩하고 미팅했을 때 굉장히 다들 좋은 에너지를 저한테 안겨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색으로 치면 검정색을 가끔씩 띄기도 하는데 네,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고 좋은 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은 씨. 저도 처음에는 제가 여주다 캐릭터를 맡았을 때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되게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뭐 좋게 현장도 분위기도 풀어주고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지금 더운 여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을이 벌써 됐는데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도 한 것 같고 되게 재밌게 드라마를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권주 씨. 일단 저는 오디션을 보기 전에 웹툰을 원작을 보고 있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오디션에 붙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독님이 오디션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도아의 역할은 연기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요즘 연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도아의 모습이 되게 여러 가지 매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항상 이 계기를 통해서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에 오남주 역을 맡게 되었을 때 부담감이 컸었는데요. 처음 근데 그런 부담감이
싫은 부담감이 아니라 잘해내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그런 설레임을 안고 있는 부담감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촬영하고 있는 배우분들이랑도 굉장히 또래고 또 사이도 굉장히 좋아서 친해요. 친한 만큼 그리고 많이 그런 연기적으로 서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고민을 한 만큼 또 감독님이 잘 이렇게 컨트롤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촬영에 정말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태리 씨. 네, 일단 저의 평균 비주얼과 평균 신장을 올려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또 나이 많은 형 오빠와 잘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사실 저희 드라마가 되게 뻔하지 않은 판타지 순정 만화 로맨스인데 제가 그 길잡이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많이 부담감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리 씨 역시 큰형답게 든든한 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상혁 감독님이 이 드라마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한 번만 짚어주시고 오늘 공식 인터뷰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하루의 정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 이 드라마 보시고 하루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우리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제작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연자분들과 감독님 일어나셔서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입니다. 8시 55. 자, 오늘 저녁입니다. 8시 55분에 첫 방송되는 MBC 송민 시리즈 어쩌다 발견 하루에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사.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MBC 송민 시리즈 어쩌다 발견 하루에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